같은 오렌지 100% 주스라도 과즙 함량이 다르다? 이글이글한 태양, 뜨거운 아스팔트, 시끄러운 매미 소리, 걷기만 해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더위 때문에 기운이 없을 때 달콤 상큼한 과일 맛이 나는 음료수들이 생각나죠. 여러분은 혹시 과일 맛 음료수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일 맛 음료수의 종류를 두유노우가 알아봤습니다. 오렌지 맛 음료수는 과일 맛 음료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세 개의 오렌지 100% 음료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음료수는 오렌지 과즙으로 100% 채워져 있을까요? 오렌지 100% 음료라고 해서 음료수가 항상 오렌지 과즙으로 꽉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즙의 함량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과채 주스, 과채 음료, 혼합 음료입니다. 과즙이 95% 이상이라면 과채 주스, 과즙이 95%에서 10%라면 과채 음료입니다. 혼합 음료는 과즙이 10%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렌지 과즙으로 꽉 찬 게 아니면서 어떻게 오렌지 100%라는 이름을 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른 과일 과즙은 넣지 않고 오렌지 과즙만 100% 넣었다는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표기한 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100%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오렌지 과즙을 물에 희석한 음료수도 오렌지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g의 오렌지를 짜서 50g의 과즙이 나왔다면 이 50g의 과즙에 50g의 물을 넣어 만든 100g의 오렌지 음료수도 오렌지 100%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오렌지 과즙이 꽉 차 있지 않더라도 오렌지 100% 음료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렌지 음료수에는 오렌지 과즙이 들어가는데 왜 또 오렌지 향을 넣을까요? 바로 대부분의 과일맛 음료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금방 상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음료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즙을 농축과즙으로 만듭니다. 농축과즙은 과일을 즙을 낸 후 장시간 끓이고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한 과즙인데요. 장시간 끓이고 냉동하는 과정에서 맛과 향이 사라지고 비타민C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의 맛을 내기 위해 합성 착향료를 넣고 달달하게 만들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넣고 파괴된 비타민C도 추가로 넣어주고 알맞은 음료수 비율로 맞추기 위한 정제수까지 넣어주면 농축과즙으로 만든 오렌지 음료수가 탄생합니다. 때문에 어떤 오렌지 음료수는 콜라보다 당분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농축과즙으로 만드는 방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렴하게 오렌지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건 농축과즙으로 음료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과일맛 음료수의 과일들은 대부분 브라질과 미국 등지에서 수입합니다. 오렌지 생산지에서 농축과즙으로 만들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오렌지 과즙을 가공한 농축과즙이 과일 형태의 오렌지보다 7분의 1 정도로 부피가 작아 운송비도 저렴하고 과일보다 유통기한이 길어져서 관리비용도 낮아집니다. 농축과즙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오렌지 음료수를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거죠. 만약 과일 맛을 더 많이 느끼고 싶다면 농축과즙에 과육을 넣은 음료수나 농축과즙 방식이 아닌 생착즙 방식으로 만든 음료수도 있으니 음료수 뒷면 식품 정보 라벨을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과일맛 음료수만큼 좋은 것도 없죠. 하지만 몇몇 과일맛 음료수는 과즙보다는 당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과일맛 음료수를 고를 때 확인해보고 마셔야겠습니다.